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제주 평화기 전국 태권도 대회가 일주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동계 훈련을 마치고 올해 성적을 가늠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전국 대회인데요. 특히 이번 평화기 대회에는 프랑스 파리 올림픽 마지막 티켓을 따내기 위한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열릴 예정이어서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넓은 체육관 안에 선수들의 기합 소리와 함께 힘찬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심판의 경기 시작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정검석화 같은 발차기 공격이 이어집니다. 제19회 제주평화기 전국 태권도 대회가 일주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올 들어 처음 열리는 전국 대회로 동계 훈련을 마친 선수들이 올해 성적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겨루기와 품새 종목에 지난해보다 500명 이상 늘어난 2,700여 명이 출전했습니다. 올해 동계훈련도 열심히 참여했으니까 제주도 온 만큼 금메달 따고 올해도 좋은 성적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평화기 대회 기간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전은 참가 선수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올림픽 여정의 마지막 티켓을 따내기 위한 대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제주평화기 때 두 체급의 올림픽 선수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이 파리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꿈과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회 참가하는 제주 선수단의 각오도 남다릅니다. 지난해 평화기 대회에서 중등부와 고등부 통틀어 한 개의 메달을 수확하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남영고와 영주고, 남주고와 오연주, 아라중 등 제주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명예 회복을 벼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많이 아쉬웠지만 이번 평화기 때는 좋은 성적 내가지고 한번 메달 한번 따보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첫 판에 졌는데 이번 연도에는 첫 판부터 이겨서 결승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대회인 만큼 경기 실황을 알리기 위한 만반의 준비도 마쳤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 주요 경기는 KCTV 제주방송을 비롯해 전국 주요 스포츠 채널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대회 이틀째 날부터 MBC 스포츠 플러스와 IB 스포츠 등 스포츠 전문 채널을 통해 고등부와 중등부 주요 경기가 실시간 또는 녹화 중계될 예정입니다. 최고 기량을 선보이는 선수들의 금빛 발차기로 해마다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는 제주평화기 전국 태권도 대회 막이 오르면서 한겨울 오랏벌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